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여드름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 특히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할 때, 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드름 개선이나 다른 염증성 피부 질환 개선을 위해서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테트라사이클린의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고혈압약,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햇빛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복용자의 5%에서 15%의 이 햇빛 알레르기가 실제로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햇빛 알레르기가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유발되는 이유는 약물이 신체 내에서 분해되면서 햇빛에 민감한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에 민감한 화학 성분이 피부로 가서 자외선과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유발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유발됩니다. 바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갑자기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면서 피부 장벽과 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가려움과 따가움과 같은 문제가 피부에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거나 그 해당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이 관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약,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것들을 드시고 햇빛 알레르기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진료,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외선에는 UVA, 그리고 UVB, UVC가 있는데 피부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자외선은 바로 UVA입니다. 이 UVA의 침투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UVA를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 사용을 해주셔도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자외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햇빛 알레르기 증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를 365일 사용하고 계신다면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제대로 잘 차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면 햇빛 알레르기가 유발돼서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리고 특히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시점,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선크림을 매일매일 발라서 이렇게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름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자외선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유발되고 흉터가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차를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완전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성분, 그러니까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주시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자외선 걱정, 그리고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 걱정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